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삼성 포터블 SSD T1인데요. 아주 작은 크기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외장하드처럼 쓸수 있는 저장장치이고, 그 충격에도 강하고, 네, 일반 외장하드보다 크게 훨씬 작아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장치인데요. 디자인도 상당히 이쁩니다. 이거 박스고요. 삼성 포터블 SSD T1 박스고, 용량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뭐 250기가, 256기가, 그 다음에 500기가, 그 다음에 1TB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500GB의 제품입니다. 이게 크기가 좀 작은데요. 이게 비교가 좀 되기 위해서 이거는 삼성 외장 하드입니다. 네, 2.5인치, 2.5형 타입의 일반 SSD, 일반 외장 하드고요. 같이 비교해보면 크기가 많이 작죠. 이렇게 봐도. 네.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날 정도로 많이 작습니다. 네. 네. 두고 다니면, 이건 1TB짜리긴 한데요. 이것만 해도 500기가짜리라서, 뭐, 웬만한 중요한 저장장치는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과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들고 휴대를 하면서 뭔가 중요한 데이터를 옮기거나 할 때, 사용할 만한 그런 장치죠. 그리고, 보면 이건 케이블이고요. 케이블은 아주 긴 형태로 되진 않고 조금 길이가 좀 짧습니다. 네, 짧게 되어 있고 위쪽 부분에 지금 SSD를 USB로 연결시키는 단자 부분이 있습니다. 단자 부분에 연결하고요. USB 3.0 타입으로 됐고 2.0으로 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이 만약 없다면은 이걸 꽂으면은 휴대하기가 조금 불편한데요. 이렇게 보면 꽂아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케이블을 뽑아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네, 파우치가 하나 더 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네요. 이거 들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 케이블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충전 케이블을 이쪽에, 단자가 좁은 쪽이 있고 넓은 쪽이 있는데, 넓은 쪽에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 충전 케이블로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컴퓨터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USB 2.0으로 동작하겠지만은, 급할 때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필요할 땐 케이블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사용 가능하고 그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단자가 아닌데 이렇게 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파란색이 깜빡이는데 이걸로 장치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그외이 형태 외에는 일반 외장 하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일반 외장 하드하고도 소환이 되는데요. 꽂으면. 꺼져서 이걸 연결하면은 그냥 외장하드처럼 쓸수 있죠. 외장하드 지금 쓸수 없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린 학생들도 다 쓰는 거니까 외장하드니까요. 그냥 똑같이 이걸 빼서 여기 연결해서 컴퓨터 연결하면 됩니다. 네, 크기만 작아졌을 뿐인 거고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이 1TB의 외장하드 뭐 지금 2TB까지 지금 나와 있지만은 데이터를 많이 저장시키고 쓰다 보면 그리고 조각이 많이 나다 보면 많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170MB 정도의 전속도를 보이다가 나중에 데이터를 가득 채워서 쓰다 보면 많이 느려지는 걸 느꼈는데 저도 이거 써보니까 한 60MB 정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근데 SSD 타입으로 된이 포터블 SSD 저장장치는 내부가 SSD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빠릅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넣고 아무리 그냥 막 집어넣더라도 속도가 많이 빠르고요. 그래서 노트북 또 요즘 USB 3.0을 다 웬만하면 지원하죠. 계속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쓰고, 그리고 용량도 500GB로 꽤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막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일반,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하드디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에서도 충격이 좀 약하지만은, 동작 중에 움직이면 충격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놓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인식이 잘안 되거나 하면은 복구 업체 맡겨야 되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포터블 SSD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뭐 떨어뜨리거나 뭐이 정도는 데이터가 뭐 지워질 일도 없고요. 뭐 외부 깨지거나 뭐 안에 기판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데이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뭐 액티브한 활동을 하면서도 뭐 저장도 하고 들고 다니거나 할 때, 네,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해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처음에,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이 제품에 대한 이름을 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암호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맥에서도 그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도 둘다할수 있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암호를 없이 하면은 바로 500GB의 용량을 쓸수 있는 형태도 있고, 암호를 설정하면은 처음에 128MB의 공간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공간만 공용으로 쓸수 있고요. 나머지 실제로 500기가에 해당되는 그 용량을 쓸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취득하더라도 공용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는 파일만 취득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암호를 모르면은 이걸 공장에 가져가더라도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암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한번 탈취해보려고 한번 해봤지만은 아예 기기 자체적으로 그 막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었고, 예전에도 삼성 스마트폰에서도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죠. 공용으로 보는 부분과 그리고 비밀로 따로 내용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연락처를 관리하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 웨장하드도 그런 부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백업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없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실제로 이걸 크게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뭐, 개인정보. 이게 만약에 잃어버렸는데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잃어버려서 가격을 더 걱정하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아주 큰일 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암호 설정이 잘돼 있었습니다. 크기도 아주 작기 때문에, 휴대하면서 사용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네요. 충격이 덜해서. 용량도 넉넉해서, 꽤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